송파구에서 송파쌤 교육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됐는데요. 이 구청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한 교육 체험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송파구에서 송파쌤 교육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송파쌤은 주민과 구청, 학교가 주도하는 송파구 전용 교육 플랫폼으로 아동과 청소년, 중장년층을 아우르는 평생 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2018년 송파교육발전협의회에서 처음 개념이 대두된 이후 지난해 첫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11일 열린 개막식에선 현직 교사와 마을 강사들이 송파구 성내천을 탐방하며 모은 사진 자료를 통해 지역 하천의 역사를 알려주는 영상 콘텐츠를 상영하고 경희여자중학교 강용철 교사의 진행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을 유도하는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전용 부스 20여 개가 설치돼 청소년의 진로 직업 탐색을 돕는 테스트와 송파구 주민들이 만든 교육 영상 공모전을 진행하며 온 오프라인 양방향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송파쌤은 송파구를 하나의 거대한 학교이자 캠퍼스로 설정을 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유독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파구는 이번 박람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종합해 지역에 특화된 평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